안녕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최근에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각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많은 서적과 인문학 포럼에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자,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나의 생각, 즉 생각 마음, 생각 감정의 마음, 생각 머리, 상대에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사님, 흔들려야 돼. 어떻게 흔들려야 될까요? 에? 마음을 읽어야 흔들죠. 마음을 읽어야, 아이, 그 읽으려고 그러면 읽을 때까지 안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먼저 이 마음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자, 흔들려야 하는 원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 말은 인간의 뇌는 웬만해서 상대의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려면 내가 먼저, 거사님, 물속에 확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내 물속에 확, 확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상대의 마음이 흔들린다란 말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진짜 나, 참나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야. 세상에 체험을 많이 경험하고 흔들려 본 사람만이 흔들려 있는 사람 마음을 잡아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내가 삶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보고 느낄 때 분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유를 깊이 해야 한다란 말이다 이거요. 사회 속에 누가 있는가? 인간이 있잖아.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인문학이다. 요걸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뒤틀려 있을 때, 그때 그 사람과 삐그덕거릴 때 이게 바로 그래야 교정이 가능한 거야. 요 공부를 마쳐야. 우리가 내 앞에 온 사람의 생각 머리를 모르면 계속해서 뒤틀려. 사람한테 이렇게 뒤틀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알기 위해 나의 본성부터 바르게 잡아보는, 즉 부처님의 마음자리, 내 마음자리, 참나 자리, 요것을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해야 해. 지금도 계속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거사님? 그렇죠. 깨우쳐 가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과의 관계나 마음을 내가 진정으로 할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통이 불통될 때이 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모두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떻게 먼저 잡아야 될까? 뭘? 그 사람을 알으려면 그 사람의 정보, 정보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쉽지도 못하고 이게 간단하지도 않는 게이 정보 학습이고 또이 마음의 학습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면 안 돼. 인간들의 뇌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딱 맞고 상대 말은 완전히 틀리다 이거잖아. 감정이 다 실린 단어들을 한번 우리 볼까요? 감정 실린 게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변덕, 시기질투, 이중성,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다 분별심을 잃고서 미처 내가 상황 판단이 안 돼서 부정적으로 이 내가 지금 이 앞에, 이 사람 앞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질투, 변덕, 이런 상대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 착각하지만 이것이 뭐냐? 내 잘못된 판단이다. 시기질투 변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가장 나쁜 거잖아요. 이거는 내 정신과 상대 사람의 정신을 확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갈 길에 내 길이 불투명해진다 이거예요. 갈 길이 안 보여. 수행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오염물질, 앙금 하나하나가 다 쌓인 것을, 요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 내가 깨끗한 에너지로 내가 청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청소가 돼서 상대가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있는 나를 보고 상대가 흔들려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은 본래 둘이 아니야. 이 흔들리는 것을 딱 중심 장지 딱 바로 보잖아요. 요때가 바로 뭐냐, 중도 사상이라. 이 공부가 돼야 돼.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돼. 요때 딱 상대가 보이고 내가 보이고, 그럼 내가 나를 봤기 때문에 상대를 내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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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